자, 이런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날씨가 아침에는 진짜 쌀쌀하다 못해 춥더라고요. 날씨가 상당히 이렇게 청명하고 맑은데 공기는 상당히 차갑습니다. 자, 점심 장사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점심 장사 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점심 장사 벌써 이제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뭐 참돔 주문하신 분들, 그다음에 감신돔 주문하신 분들 또 해드렸고, 이제 또 하루에 소짱 그리고 물회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제빵을 일단 한번 잡아봅시다. 제빵어가 어제 제가 그 구조락 경매장에서 사왔는데 진짜 동글동글하게 살이 좋더라고요. 제빵어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빵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제빵어가 맛있어질 날이 얼마, 이제 맛있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빵어는 방어처럼 겨울 생선이기 때문에 겨울로 갈수록 더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어나 부시리보다 조금 더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약간 남방 계열의 물고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 조금 더 손이 내려가면 안 잡힙니다. 이제 제주도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제도 안에서는, 거제 지역에서는 이제 시기가 끝나는 시기다 이 말씀이지 맛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일단 찔러야 되겠다. 일단 찌르고 제빵은 상당히 동글동글하고 윤기도 잘잘잘잘 하면서 맛있게 보입니다. 그렇죠. 제빵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단가가 비싼 고기는 아니에요. 크기가 요 참돔은 조그맣고, 제빵어는 작지만은 사실상은 참돔이 제빵보다 훨씬 더 비싸죠. 그래도 이제 제빵어 같은 경우는 살도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육질도 단단하고, 또이 시기에 상당히 맛있는 어종이니까. 이렇게 조금 단가가 저렴한 화로에 소울 이런 데는 이런 제빵을 안 넣을 수가 없어요. 뭐, 농어나 참돔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그 양을 좀 맞춰드리기가 힘들죠. 물회 같은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제빵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약간 이렇게 푸르스름한 보라색이 나면서 이렇게 빛깔이 이렇게 푸르스름한 보라색이 나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바이올렛 색깔도 나는 듯 하면서 자수정 색깔도 나는 듯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상당히 색깔이 멋져요. 상당히 멋지죠.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보다 내장의 기름은 더 들었을 겁니다. 막 많은 기름은 아니지만 이제 내장 주변으로 창자 주변으로 이제 하얀 기름들이 이렇게 창자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조금만 더 지나면 겨울이 다가올수록 기름은 훨씬 더 올라가겠죠. 척추뼈하고 이어진 부분 이렇게 톡 잘라서 쭉 꿰내면 내장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쭉 이렇게 아가미에서 대창으로 이어지면서 내장이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회 뜨는 방법을 잠깐 설명하면서 그때 이제 제빵을 요거를 갖다가 재료를 썼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그때보다는 조금 더 기름이 올랐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물론 살이 좋았지만 이제 찬바람이 나면 날수록 고기들은 몸속에 이제 지방을 축적하니까요. 점점 더 좋았었겠죠. 전화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영상이 끊기도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때보다는 확실히 기름이 많이 올라왔죠. 제빵어가 이렇게.
꽤 들어오면 우리도 제빵 한 마리 쓰리 모아야 되겠다. 살 너무 좋네. 지금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먹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이제 농어도 이제 시즌이 이제 끝날 때가 됐거든요. 아까 제빵은 제가 이제 더 맛있어지는데 우리 지역에서 안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죠. 농어는 겨울철에도 많이 잡히는데 이제 맛이 떨어지는 시기에 점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한 11월 달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한 달 뒤면 알이 많이 커질 거예요. 지금도 알이 커지고 있어서 조금 이따가 제가 한 마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농어는 점점 맛이 떨어지니까 맛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한번 드셔봐야 될 것 같고, 제빵 같은 경우는 맛이 유지는 되지만 앞으로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 되기 전에 빨리 한번 더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화로회 속 하나 썰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이제 메뉴에 모든 회가 아니고 자연산 화로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참돔이 작은 거 몇 마리 있는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저렴한 이런 제빵 같은 이런 어종이 있는 경우에는 화로회 구성이 비교적 좀 쉽습니다. 그래서 화로회 소자, 중자 이런 것들도 이제 해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오늘 같은 경우는 감성돔이 제일 작은 게 한 1.3kg 정도, 그리고 이제 농어 같은 게 제일 작은 게 한 1.3kg, 1.5kg 이런 사이즈들, 큰 작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시간대에 모든 회를 원하시는 분이 딱 있으면 농어 하나 잡고 참돔 하나 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두 마리 하면 벌써 2kg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모든 회 소가 구성이 자체가 안 돼요. 키로 10만원짜리를 1kg 넘게 구성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둠이 같은 게 구성이 안 되는 날이 많은데, 이제 그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내에서 보통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횟집들은 양식산 화로를 대부분 이제 거의 다 쓰기 때문에 양식산 뭐 광어라든지 우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유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운 좋게 그런 작은 사이즈들의 고기가 안 들어오면 모둠회를 이렇게 구성하기가 상당히 힘든 날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운영하는 화로회 식당이 표방하는 기본적인 운영 방침 자체가 횟집이라서 화로회나 모둠회를 안 팔 수는 없지만 통마리 고기 전문점이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어떤 자연산 화로 최소한 키로 사이즈가 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파는 식당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흔히 시장이나 시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집의 운영 방식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돔하고 제빵으로 이렇게 모든 소, 자연산 화로회 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렸네요.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손님입니다. 예쁘게 담겼다, 맞죠? 자, 이제 저녁 장사 해야 되는데 조금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5시에 포장 손님이 첫 손님이고 또 저녁에 좀 바쁠 것 같으니까 5시에 포장해 가실 손님 자바리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댓글에 보니까 자바리하고 능성하고 구분하는 법을 그 누가 힌트를 주셨던데, 자바리는 이렇게 놔놓으면 고기가 이렇게 버들링거리면서 이렇게 가만 안 놓이고 이렇게 선답니다.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서 가슴 지느러미로, 요 두 지느러미로 이렇게 몸을 세운대요. 이렇게 몸을 세운답니다. 이렇게 봐. 이렇게. 근데 능성어는 가만 누워 있대요. 그렇게 보니까 그것도 또 맞는 것 같아. 자, 일단 한번 찌르고. 한번 보자.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자바리 영상을 올리니까 고기가 너무 비싸잖아요. 비싼 거를 갖다가 일부러 이제 사람 물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열심히 벌어서 나도 이런 거 좀 매일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무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워낙 고가니까 무게에다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보시면 1.2kg가 좀 넘어가죠. 1250g 정도 넘어갑니다. 1250g 정도. 1.2kg 가격을 받도록 할게요. 원래 요거는 들어올 때 1.3kg 이상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며칠 있는 동안에, 2, 3일 있는 동안에 뭐 똥도 싸고 그래가지고 살이 빠졌을 거예요. 자발이. 네, 여보세요. 과장님입니다. 자, 자발이. 뭐 금요일쯤 되면 전화가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자발이 한번 잡아가지고 고장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자꾸 돈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돈이 많다는 거는 상당한 짜리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솔직히 이거 먹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좀 참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이 벌어가지고 뭐 사무실이 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비를 치는 데만 해도 상당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안 칠 수는 없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비를 잘 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손질할 때 또 한두 개는 빗물이 나올 겁니다. 지금 손질자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바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대가리 비율이 크고 또 살이 조밀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상당히 작아 보이죠. 그런데도 여기에 이제 한 1250g 정도 나가니까 돈으로 따지면 25만원, 24만원 짜리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발이 한 마리 손질될걸. 요거부터 먼저 포장해드리고 또 저녁 장사 빨리빨리 합시다. 고기가 기름이 잘잘잘잘해. 1.2kg. 이게 수주 안에 들어와가지고 50g씩 100g씩 감량나는 것만 해도 커요. 아, 미끄러워. 자, 자바리 같은 경우는 고기가 낭창낭창해 보여도 상당히 육질이 단단하고 이렇게 근막도 좀 질기고 살 자체가 조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두껍게 썰어도 조금 이렇게 좀 질기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정도로 살이 이렇게 여뭅니다. 그래서 조금 비교적 다른 생선회를 썰을 때보다 좀 얇게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또 얇게 썰면 씹히는 맛이 없으니까 적당한 두께로 이렇게 썰어내야 되겠죠. 복닥복닥 하면서 매운탕이 끓고 있는데 매운탕 색깔도 진짜 좋게 나네요. 기름이 좋으니까. 자, 지느러미 살까지 이렇게 담으면 자 포장 끝. 자, 이거 해드리고 이제 또 바로 이제 다음 자바리하고 또 감성동 잡으러 가야 되겠죠. 오늘 영상이 좀 길어도 장사하는 것 천천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그래도 손님이 있어도 시간 텀이 있어가지고 좀 한가하니까 바로 포장해라. 네. 가만히 있어라. 아, 이거 걸렸다. 아까 말씀
말씀드렸죠. 가슴 지느러면 이렇게 선다고. 눈이 좋아, 잠깐만. 고기는 얄짤 없습니다. 무게를 딱 따라가고 전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요거는 1.4kg. 1.4kg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1.3kg 가격 받으면 되겠네요. 자, 감성돔도 오늘 감성돔이 3마리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남은 감성돔. 그분 오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감성돔이 작은 사이즈가 없다고. 제가 아까 낮에 모둠에 하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자연산 통마리 전문을 표방으로 하는 집이기 때문에 제가 가도 작은 사이즈의 고기는 웬만하면 매입을 안 해요. 최소한 1kg 이상은 넘어야 매입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조 안에서 하루 이틀씩 있으면 똥도 싸고 해서 담량이 나거든요. 1kg 100, 200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수조 안에서 하루 이틀 2, 3일 있으면 담량이 나가지고 1kg에 조금 못 미칠 때도 있고 갈랑갈랑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좀 통마리에 어떤 매력이 없다고 할까.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사이즈가 담보가 돼야 사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이 오시면 조금 큰 사이즈가 걸릴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도 뭐 그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죠. 무게를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요거는 1350g 정도 나가는데 1.3kg 가격을 받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제가 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감성돔 같은 경우는 피절이 이렇게 잘 벗겨지기 때문에 자연산 감성돔은 사발이 위해서는 1이 반의 반도 안 돼요. 진짜 미수죠. 피들 하루 한 번만 가면 쭉 벗겨지니까. 피들 치는 시간이 요렇게 해도 한 1, 2분이면 끝이 나는데 요거는 아무리 안 걸려도 한 5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피를 다 쳐졌습니다. 비교적 쉽죠? 비교적 쉽죠? 비교적. 감성돔도 내장 성격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기름이 세게 트지면 안 되니까. 자, 기름이 이렇게 배 안에 가득 찼어요. 요게 보지 말고 요게를 보라고. 기름이 가득 찼죠?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요거는 이제 순놈인데 요렇게 정소 자국이 있습니다. 요 짙은 색깔 나는 이게 정소예요, 정소. 양쪽으로 요렇게 두 가닥 있죠, 여기 정소. 산란을 하고, 단계는 이제 순놈은 방정을 하고, 이렇게 정소가 쪼그라들어가지고 거의 회복이 다 돼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요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사주도 좋아지겠죠. 이 안에 저렇게 기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육질도 기름기가 상당히 올라서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맛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산란 시기가 늦는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느리다든지, 이런 감성돔들은 또 육질이 안 좋은 것들도 많아요. 잘 골라야 됩니다. 무조건 감성돔이 좋은 게 아니야. 이 시기에 경매장 같은 데 직접 가가지고, 좋은 고기를 골라서 사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 그대로, 복불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마리 사왔는데 5마리는 좋고 5마리는 안 좋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손님한테. 니는 운이 좋으니까 좋은 거 먹고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서 니는 운이 안 좋으니까 나쁜 거 먹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주인이 배식을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좋은 고기를 매입하러 다니느냐, 얼마나 발품을 파느냐,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신경을 좀 써야 되거든요. 가만 앉아서 좋은 물건이 내 손에 딱 들어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바리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비싸고, 다음 선생님 주문이 뭐였더라? 그거, 정신이 없어서 수율을 안 달아봤으니까, 요거 수율만 한번 달아봅시다. 아이고. 자, 요점을 맞추고. 요거는 아까 제가 1.4kg 조금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울이 한 1370으로 분모를 잡고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532g. 532 나누기 1370으로 38.8% 정도 나오네요. 자바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난 자바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가리의 비율이 크고 뼈가 이제 또 억세고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렇게 수율이 좀 덜 나오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한 38% 이상 나오면 상당히 수율이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당선도 뭐 바깥에서 보신 대로 내장 기름이 뭐 한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에 육질이 나쁠래 나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산후조리가 잘 돼가지고 있는 순놈이긴 하지만 순놈이라서 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놈 같은 경우는 순놈은 정수가 그렇게 비대해지진 않는데 암놈은 이제 알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회복하는데도 순놈이 좀 더 유리하죠. 요것도 보시면 이제 배 쪽에는 하얗게 기름이 올랐는데 등 쪽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름이 좀 덜 올랐죠. 상당히 이제 회복이 잘 된 감성돔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름이 하얗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물고기를 완전 최고의 100점의 상태에서만 이제 드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한 8, 90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괜찮습니다. 요 정도만 돼도 한 90점짜리 감성돔은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열심히 저녁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 드디어 마지막 손님입니다. 마지막 손님께서는 뭐 주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좀 결정을 못하고 계시다가 15만원짜리로 그냥 알아서 모듬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네. 제 생각에는 그냥 한 감성돔 한 마리 하든지 안 그러면 참돔을 한 마리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농어를 좀 큰 걸 한 마리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듬회를 꼭 드시고 싶다고 하니까 일단 모듬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어가 1kg가 조금 안 되는 800g이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모듬회 같은 걸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작은 고기를 할 수밖에 없어. 안 그렇잖아요. 뭐 농어 큰 거 하나, 참돔 큰 거 하나, 뭐 제빵 하나 하면 3kg, 4kg 돼 버리는데 단가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농어 하나, 참돔 하나 하니까 1.3kg 정도 넘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작은 제빵 하나 넣고 제빵으로 다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제빵을 조금 드리고. 그물 찢어진다. 에고. 아까 우리 천안 주려고 제가 참돔 마스카바를 참돔 요만한 거를 두 마리를 해놨습니다. 그 마스카바 조금 넣고 요거는 순살 넣고 제빵을 조금 넣고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것만 해도 2kg 넘어가겠죠. 농어하고 참돔하고 그 다음에 참돔 마스카바 그리고 제빵을 요렇게 해서 구성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농어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까? 800g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사이즈지만 상당히 동글동글하고 살이 찝니다. 농어 한번 살 한번 봅시다. 농어 뺏속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작은 농어라서
알이 생겨도 작게 생겼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정소가 생기고 있죠. 보시면 여기 정소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그 감성동 정소 보여드렸죠. 이게 이제 농어 정소인데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농어도 조금씩 알이 생기고 정소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실 수가 있죠. 자, 오늘 보니까 손님들 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라서 시간이 이렇게 약시간이 딱 안 맞네요. 조금 있으면 이제 손님들 한 번에 확 들어오실 것 같은데 녹음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 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인사도 좀 하고 이해하다 보면 말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자, 농어부터. 자, 오늘 마지막 농어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아, 다리가 아프다. 농어 같은 경우는 이제 뼈가 그렇게 으뜨지 않기 때문에. 살만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등 쪽에 껍질 조금 남았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좋은 걸 알 수가 있죠. 말만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자, 전화부터 좀 받고. 네, 여보세요, 과장입니다. 예, 2층에 약간 툭 튀어나와 있는 오렌지 객실. 예, 네. 네. 예, 올라가시면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잠깐만, 이게 식당 예약이 몇 시에 되어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맞춰서 준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보시다시피 뭐 농어 육질은 상당히 기름이 올라서 좋습니다. 좀 작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육질이 상당히 좋다는 걸. 감성돔 한 접시 완성. 감성돔은 한 조각 빼놨습니다. 모둠에다가 넣어드리도록 하고 요거는 다 안 받고 1kg 간격만 받도록 할게요. 자, 요거 희누가 갖다 드리라. 오이런. 아, 그만. 내가. 근데 이거는 접수 안 하냐. 요거 쪽발 먹어야 되겠다. 응? 아, 걔 먹어야 되나? 쪽발. 쪽발 사왔나? 쪽발 먹어야지. 쪽발 그래? 상품 챙기는 데를 바로 갖다 주라. 이렇게 해서, 자발이하고, 참돔 마스카라. 나도 먹고 싶다. 니만 먹고 싶은구나. 먹자, 오늘 저녁에. 족발 있잖아, 족발. 난 족발 자발이 없거든. 자발이, 니가 그, 이제 바닷가에서 자발이. 어? 어떤 놈, 라임이. 좋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끝. 뭐 요거는 농어, 감성돔, 제팡어, 참돔, 참돔 마스카와 요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당신의 선택은? 아, 그리고 자, 오늘 뭐 방송은 요걸로 끝내지만 녹화는 오늘 좀 이렇게 믿을만한 소식통에 오냐면 돌돔이 조금씩 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뉴 위판장 갈 건데 돌돔이 좀 났으면 좋겠네요. 부품기들 안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이고, 하루 열심히 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금요일 저녁이니까 토요일 요일까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건강도 좀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물한 줄 나가고 나면 이거 바로 나가면 된다. 미야, 족발에 한 잔 갈아 끼고. 아이, 기분이 좋노.